자, 계속해서 워크북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 하다가 조금 끊겼었어요. 그리고 규진이는 인칭 대명사 100점 받은 거 선생님이 받았고, 몇점 나왔어? 인칭 대명사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다 너 암기한 거 같아? 눈빛에 자신감이 없어. 최근에 인칭 대명사 공부하고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 인칭 대명사? 앞만 보고 있네요. 아니, 덜 했어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자, 인칭 대명사 4번 문제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문제가 유형이 1, 2, 3, 4가 다 비슷한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위에 문장에 This is her camera 돼 있고요. 그럼 this is her camera의 뜻이 이것은 그녀의 카메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보니까 this camera i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his camera is 하면 이 카메라가 뭐뭐다라고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답이 뭐겠다? this camera is 뭐겠어요? 뭐겠어요? hers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은 이 카메라는 그녀의 카메라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카메라는 이라고 얘기했죠. 이 카메라는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것은 어떤 의미가 올 수밖에 없냐? 그녀의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4번 문제는 1, 2, 3, 4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소유격 대명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These are his pants. 이것들은 그의 바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these pants are His pants are 여기에 그의 것이 오면 되겠죠. His가 오면 되겠죠. These pants are his.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our house. 저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저 집은 That house is 뭡니까? Ours. 우리들의 것이란 의미가 오면 되겠죠. 저 집은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완성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this your puppy? 이것은 너의 강아지니 했고요. Is this puppy? 이 강아지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 너의 것이니 하면 되니까 여기는 뭐? yours 하면 되겠죠. Is this puppy yours? 그러니까 인칭, 아니 소유격 대명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동사 여기까지 인칭 대명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동사에 대한 얘기, 뭐 의미는 형태는 뭐? 형태는 뭐? am, is, are 맞습니까? 그다음에 의미는 두 가지 뭐? 이다, 있다. 있다란 뜻이 되려면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거기, 뭐그방 안에, 책상 위에 이런 의미가 붙는다 했죠. 그 다음에 이다란 뜻일 때는 뭐가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뭐가 어떠니 어떻다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He is happy. 그는 어떻다? 행복하다. 형용사가 앞에 오는 비동사 앞에서 동사되는 거라 했고, He is a boy. 그는 어떤 것이다? 보이라는 것이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란 뜻에서 조금 뭐 변형되면은 뭐 오다란 뜻으로 뭐 I am from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I am from Korea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있다? 한국으로부터란 뜻이죠. 한국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다란 뜻이니까 여기에 있다란 뜻에서 우리말스럽게 있다란 뜻에서 우리말스럽게 좀 바꾸면 오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다란 뜻도 마찬가지 뭐 되다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뭐 되다나 뭐 나는 행복하게 된다. 나는 뭐 피곤하게 된다는 얘기 피곤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뭐 이다는 되다란 뜻으로 비슷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I랑 쓰는 비동사, you랑 쓰는 거, she, it 쓰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축약형 써라. 그래서 I am이고 줄였으면 뭐다? I'm이고 그 다음에 you are고 줄였으면 you are. 응? yours 아니고 그 다음에 she는 is고요. 줄였으면 she is. it is고 줄였으면 it고 조심해야 될건 it 주의사항이죠. it는 무슨 뜻이다? 그것 의라는 무슨 뜻이다? 소유격이다라는 거. 이제 이건 뭐 강조 안 해도 잘 알죠?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써라. 그러면 이 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자전거가 자 이거 올드의 뜻은
오래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합쳐서 오래됐다라는 얘기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your bicycle 너의 자전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your bicycle is old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그렇습니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 문장의 뜻이 너의 낡았다 해서 이 old가 낡은 이란 뜻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길래 너의 자전거는 낡았다 라고 할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우리 한국말이야.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네 자전거는 낡았어 라고 내가 대답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너의 자전거는 낡았다 라고 얘기할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잠깐만요. 탑모스트 좀 키우고. 자, 그 다음 문장은 this bag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 해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다. 그렇죠. 소피아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피아즈는 두 가지 뜻이죠. 소피아즈는 뭐가 될 수도 있고 소피아의가 될 수도 있고 소피아의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녀석은 소유격이란 말이야? 소유격 대명사란 말이야? 소유격 대명사. 것 앞에 비동사 쓰면 뭐가 뭐 된다 했습니까? 것이 나. 것이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이 This bag is Sophia's 뜻이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다 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어쨌든 뭐 this bag도 똑같습니다. this bag도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is Sophia's. 그러니까 it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it이랑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이구 뭐야 이거. I am a scientist 하면 되겠죠. I'm a scientist의 뜻은 그렇죠. 나는 어떤 것이다. 여기에 또 지금 이제 2번 3번이 똑같은데요. 둘 다 뒤에 뭐가 왔다? 명사가 왔죠. 명사 소유격 대명사도 명사죠. 그러니까 것이 왔다라고 의미적으로 것이 왔는데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것이다가 되고 있죠. 과학자가 왔으니까 과학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길래 나는 과학자라고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영어로 그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나는 과학자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걸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day네요? 그렇죠. 그래서 they are tennis play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은 뭐다? 테니스 선수들이다. 됐습니까?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이다. 묻는 문장은 뭐가 궁금하겠다? 이게 궁금하겠죠. 뭐라고 물었길래 테니스 선수들이라는 대답을 할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의 뜻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쭉 정리를 여기 시작할 때 했었죠. 비동사 이다 있다고 이다 같은 경우에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4번에다가 내가 이거 이 비동사의 뜻은 세모의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이 비동사는 세모라는 뜻이야 이랬어. 그러면 3번도 아이고야 뭐야 너 3번도 세모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양을 줘야 되나요? 이 비동사의 뜻이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뭐 뭐가 되거나 뭐가 된다는데 내가 얘한테 뭐야 이거 열려있는 게 많으니까 얘 메모리가 딸리나 보다. 좀 닫을게 몇개 좀 너 저리가 하면 머리가 딸리나봐. 너도 저리가. 그 다음에 또 뭘 닫을 수 있지? 얘도 닫고 너도 꺼져. 오케이. 고등부 수업할 거 전부 다 열어. 자, 여기에 이제 그들이 테니스 선수들이다 라는 문장에 여기에 세모를 줬어. 그러면 I'm a scientist에도 세모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양인가요? 세모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this bag is Sophia's. 세모 할까요? 딴 모양 할까요? 다른 모양? 다른 모양? 세모 할 건데. 맞습니까? 왜 선생님 계속 세모를 하고 있죠? 거시랑. 그렇죠. 거시 지금 1, 2, 3, 1, 2, 3 공통점은 거시, 거시 다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번 세모 할까요? 아니죠. 얘는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사각형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자, 너의 자전거 낡았어 이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너의 자전거는 어떤? 그렇죠. 나의 자전거 어때?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올드는 어떤 시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어떤이 뭐예요? 그렇죠. How죠.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How are you? 하잖아. 너 어떠니? How are you? 그랬더니 내가 잘 지내면 뭐라 그래요? I'm fine 이러잖아요. Fine. 어떤? 좋은? 괜찮은? 피곤하면 뭐라 그래? I'm tired이죠. Tired. 어떤? 피곤한.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될 수 있다? 어떤 시가 될 수 있다. 그럼 내 자전거 어때?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How? 자, 지금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it is old 한 거죠. It is old에서 old가 궁금해서 how가 됐어. 그러면 how is it 하면 되잖아. How is it?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때? 라고 물었으면 how is it 했을 거고 it은 나의 자전거 대신 왔으니까 how is my bicycle 이렇게 물었겠죠. How is my bicycle? It is old. 그거 낡았네. 됐습니까? Okay. How is it? It is old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피아의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이 가방은 그렇죠. 누구의 것이니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소피아즈는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누구의가 뭔지 했어요. 누구의가 뭐였습니까? Whose였죠. Whose is this bag? 이렇게 물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방 누구 거야? Whose is this bag?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거 누구 거야? Whose is it? 됐습니까? Whose is this bag? 했더니 대답이 여기에 is it 돼 있던 게 it is 하면 되니까 대답은 it is. 그 다음에 whose에 대한 대답 Sophia's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it은 this bag 대신 하시니까 this bag is Sophia. Whose is this bag? 했더니 this bag is Sophia's. 됐습니까? 오케이. be 동사는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 앞으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 나는 과학자다 이랬어. 과학자. 그쵸? 그러면 묻는 말은 당연히 뭐였겠다? 너는 무엇이니? 그쵸? 뭐, 너 뭔데? 이런 거 없죠. 뭔데?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쵸? What are you 하면 되는 거죠. What are you 했더니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 am 하는 거죠. What are you 했더니 I am 하고 what에 대한 대답 a scientist. 됐습니까? 그럼 똑같네요 이거.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are they? 그렇죠. 걔들 뭔데? 그렇죠. What are they? 했더니 they are tennis players. 됐습니까? 자, 영어 문장 생각보다 뭐 원리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만 생각하면 묻고 답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배웠느냐? 직업 묻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직업 묻는 물어볼 때 상대방한테 너 뭔데? 라는 뜻으로 What are you? 뭐 어떤 남자의 직업이 궁금하면 얘는 뭐로 고치고 얘는 뭐로 고치면 되겠죠. What is he? What is she? 할 수도 있고요. 직업 묻는 또 다른 방법은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What are you?는 조금 무례한 느낌이 들고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일반 동사인 do를 써서 What? What do you do?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What do you do?
거니까 이것도 직업 묻는 거고요. What are you도 직업 묻는 건데 위에 거 What are you는 너 뭐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무례한 느낌이 들고요.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직업 물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얘는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고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고 다음 챕터가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챕터 수업할 때 선생님 계속해서 이 속에 이게 무슨 씨라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지겨워 죽을 거야 아마. 됐습니까? 근데 왜 지겨워 죽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까먹고 몰라요. 왜 그럴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에서 밑줄씨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3번의 1,2,3,4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규칙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자, 1번 My cousins is twin sisters 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의 사촌들은 쌍둥이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촌이 있는데 그쵸, 둘 다 여잔데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사촌들은 쌍둥이 자매들이야.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쵸, i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돼? My cousin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is가 어떻게 써요? They are twin sisters. 됐습니까? 걔들 쌍둥이 형제들이야. 됐습니까? 자, my cousins day인 거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my favorite subject 하고 있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디가 틀렸어요?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지금 이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의란 뜻이죠. 그것의. 그것의가 아니고 그것은 뭐뭐이다 라는 줄임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규진이는 it이 뭐 대신 왔어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씨 이름 또 까먹었어. 민혁이. 아, 이름 멋있는데. 민혁이는 it이 뭐 대신 왔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science is my favorite subject. 과학이 좋던데. 과학 재미없나요? 완전 지겨운 표정이네요. 뭐가 재밌어? 과학 나쁘지 않지, 그치? 역사는 어때? 역사도 괜찮고. 한문은? 이게 뭐예요? 한문 아직 안 알아? 2학년 때 알아? 한문은 어때? 민혁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History다. 채원이는? 채원,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없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아깝네요. 빨리 마음에 드는 거 찾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방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했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cience is my favorite subject. History is my favorite subject. English는 안 나오네 절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are interested in painting입니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Kevin은 흥미를 느낀대죠. Kevin이 흥미를 느낀다. 뭐해? 그림 그리는데 흥미가 있대죠. Kevin은 그림 그리는데 흥미가 있다죠. 그럼 뭐 당연히 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고 is가 돼야 되고 그 이유는 Kevi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러니까 he is interested in painting. 됐습니까? 자, 여기서 3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요거까지 다 풀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뭘 꼭 외우라고 얘기할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ing 있죠? 이 ing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얘를 떼면 무슨 뜻인데 얘를 붙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케빈이 그리는데 관심 있다. 그리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장난치나? 그렇죠. 그래서 I am your homeroom teacher. 내가 네 담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럼 뭐 여기서 다시 돌아보기로 한 건 3번이네. 자,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를 꼭 외우고,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ING. ING? 뭐 그건 설명할 거고, 좀 이따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기에 수거가 보이죠, 수거? 어떤 수거가 보입니까? 어떤 수거?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무슨 뜻이다? 요 뒤에 어떤 것이 오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으로써 여러분들 뭐 반드시 중1이면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할 표현입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가지다. 됐습니까? Okay.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얘가 있는 걸로 봐서 그치? Interested의 뜻이 뭘 것 같아? 관심 있는 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관심 있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당연히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관심 있는. 어떤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쓰니까? 피동사 쓰니까 합쳐서 관심을 가진다가 되는 거예요. 관심 있다. 그렇습니까?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 페인트는 무슨 뜻이에요? 물론 페인트는 뭐 명사로서 물감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리다, 색칠하다 라는 뜻이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동사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문장 속에서 몇 가지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뭐 하고 뭐? 얘가 안 붙였을 때 동사라 그랬는데 붙여도 동사면 뭐하러 붙였을까 쓸데없이. 자, 의미로 알아두세요. 의미로. 됐습니까? 하다시에 동사에 ing 붙이면 첫 번째 될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뜻은 뭐뭐 하는 중인이죠. 뭐뭐 하는 중인. 그럼 페인팅은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있는 중인.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인. 색칠하고 있는 중인. 그 다음 두 번째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페인팅은 그림 그리는 것이겠죠. 색칠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뭐 문장 속에 들어가도 두 가지 뜻으로 쓰이면 사람이 헷갈리겠죠. 지금 문장에서의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하는 것. 그렇죠. 하는 것이죠. 하는 것. 그러면 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그러면 지금 자 요렇게 쓰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동사에 ing 붙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ing는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뭐가 뭐 됐다는 뜻입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동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는 중인 봅시다. 하는 중인으로 쓰일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중인으로 쓰인 간단한 예문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Kevin is painting himself 할까요? himself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 Kevin is painting himself. 이건 무슨 뜻이야? Kevin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생긴 페인팅인데 여기서 뜻은 첫 번째 설명했던 뭐뭐뭐 하는 중인이죠. 자,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예요?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예요?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림 그리는 중인 사람.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했을 때 일본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 어렵게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얘를 보고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현재 분사라고. 됐습니까?
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하다 씨가 무슨 시 됐다? 하다 씨가 어떤 시 됐다 이 말이에요. 러닝맨 어떤 사람들?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때 러닝이 현재 분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생긴 페인팅이지만.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케빈은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케빈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림입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는 중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그리는 중이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1과나 2과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주냐?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 시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알아볼 건 이 대답 듣고 싶다죠? 그쵸? 그러면 케빈 지금 문장에 케빈이 이제 interested in painting 했듯이 케빈은 그리는 것에 관심 있고 이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그랬고 그럼 이거 뭐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죠? 무엇, 그것, 무엇 했더니 그것이라고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완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 들어있으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is Kevin interested in? 하면 되겠죠? What is Kevin interested in? 됐습니까?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What are, 뭐 상대방한테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painting. 난 그리는 데 관심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것이 오면 된다 했으니까 꼭 요렇게 생긴 것만 올 필요는 없어. 만약에 케빈이 과학에 관심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Kevin is interested in science 하면 되겠죠. science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된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오케이. 뭐 문제는 무지하게 쉽은가요?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자, 뭐 1, 2, 3, 4 쭉 분위기를 보세요. 뭐. 대충 이제 빈칸 빼고 두는 거 This is Miss White 하고 빈칸 My English teacher 분위기 보니까 이거 뭐라고 그런 거 같아 이거 This is 해놓고 뭐 사람 이름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야?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죠. 소개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 소개할 때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는 절대로 he is, she is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this is 이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소개하기 전까지는 뭐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남자처럼 생긴 여자도 있고 여자처럼 생긴 남자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여기 이 자리에다가 누군가 소개할 때 절대로 he is, she is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this is Miss White라고 했는데 여기에 요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미국 사람의 성일 거고요. 뭐 김, 박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성일 거고요. 그 성 앞에 Miss가 붙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White 씨예요. 이랬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어? 여기 저 미스 화이트라죠. 미스터 이런 거 안 붙어. MR 이런 거 안 붙어. 미스터 화이트가 아니고 미스 화이트라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다? She is my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자,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뭐 할 거냐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지. 뭐, 요 대답 듣고 싶은 건 앞에서 망했다 그치? 됐습니까? This is Miss White. She is my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엄마야, 넌 저리 가고요. My name is Minji. 자, 이거 뭐 하기? 자기소개하기죠, 이번엔. 됐습니까? My name is Minji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 뒤에는 그럼 뭐 오면 되겠어? I am. 그쵸.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이름은 민지라고 했으니까 자기소개하는 거죠. My name is 민지. 내 이름 민지야. I'm a middle school student. 난 중딩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묻고 답하는 건 안 해도 되겠지. 많이 했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됐습니까? 여기에 that이 온 거 보니까 좀 느낌상 지금 뭔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소개하는 건데 느낌상 얘는 지금 가까이 있는 애를 소개하는 것 같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애 같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린 남자아이라고 하고 있죠. 저 어린 남자아이는 my brother다. 그러니까 저 꼬맹이는 이러면 되겠죠. 저 꼬맹이는 내 남동생이야. 뭐 이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키니까 여기 뭐 하면 되겠어. He is very cute 하면 되겠죠. 그럼 엄청 귀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뭐 할 것 같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그는 엄청 귀여워 이랬는데 뭐라 그랬길래 엄청 귀엽다고 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thes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these에 대한 얘기. 여러분도 알고 있는 these에 대한 얘기. 자, these 뒤에 올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these 뒤에 book이 올 수 있습니까? books가 올 수 있습니까? money가 올 수 있습니까? these book이야, these books야, these money야. 요거밖에 못 오죠. 왜 그렇죠? 할 수 있는. 아. 자, these가 뭐랑 관계 있어요? 그러면 these가 관계 있는 건 뭡니까? these랑 관계 있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this죠. 그쵸? 그러면 this 뒤에는 this book이야, this books야, this money야? this book, this money죠. 그렇잖아.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단수 복수라고 하는 건 알죠? 그렇죠. 일단 this의 의미는 이란 뜻이죠. 이나 이것이란 뜻이죠. this의 뜻은 뭐예요? 이 또는 이것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면 하나가 this야. 그럼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뭐죠? that. 그렇죠. that이죠. 왜 의미가 뭐길래? 저 또는 저것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도 여러 개 됐을 때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those죠. those. 그렇죠. 그러면 that 뒤에 올 수 있는 거 that book, that money. 저 책, 저 돈. 그 다음에 those 뒤에 올 수 있는 건 those books 밖에 안 되죠. 자, 비동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수 있냐,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냐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몰랐다면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민혁이 막 너무 아는 얘기만 해서 지겨운 것 같다 막. 유튜브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자세네. 그렇죠. 너 유튜브 재미없는 거 볼 때 이렇게 하고 보지 않냐 혹시? 아이씨 재미없는 거 왜 자꾸 추천 떠 이러면서 읽어보지. 그치? 자, 그러니까 these니까 여럿이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올 수 없다? 이게 올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these are Sam and Mary 이러고 있어. 그러면 these are Sam and Mary 분위기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이거하고 분위기가 똑같죠. 그렇죠. 뭐하기? 소개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명을 소개하니까 these를 쓴 거죠. 이쪽은 Sam과 Mary야 이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Sam and Mary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올 만한 당연히 뭐? They are my classmates 이러면 되겠죠. But these are Sam and Mary, they are my classmates. 그럼 they는 Sam and Mary 온 거 대신 온 거죠. 자, 돌아가서 다시 가기로 한 게 뭐였냐 하면은 뭐 있었나? 아, 베리 큐트 하기로 했었죠? 그쵸? 뭐 요건 아니고요. 아 이거? Who is this지 뭐겠어? What is this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 그래서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세요? 했겠죠. Who is this? This is Miss White. She is my English teacher. 했을 거고요. 그 다음 very cute. He is very cute 해서 그가 매우 귀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very cute의 뜻이 뭐예요? 매우 귀여운이죠. 그러면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어떤이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is he? 라고 물었죠. 걔 어때? How is he? 됐습니까? 어떤이라고 물었으니까 어떤이라고 대답하잖아. 됐습니까? 어떤니 귀엽다. 됐습니까? 매우 귀여운이라고 대답하겠죠.
오케이. 자, 분위기들 뭐 수업 분위기 알겠나요? 뭐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그쵸? 민혁아? 아, 아무리 민혁이 이름 선생님 빨리 못 외워가지고 삐졌나봐.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3로 넘어갑니다. 부정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면 돼? 이런 거 보이면 되죠. I'm not.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써놓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You a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되고 나머지 조금 얘 빼고는 답이 두 개였죠 전부 다. 됐습니까? 뭐는 없다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발음도 어렵겠네. aren't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들 아시죠? 됐습니까? 문장 속에 not을 넣은 겁니다. 문장 속에 not. 자, 근데 선생님 부정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not을 나중에 배울 문법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이라는 문법을 공부할 때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not과 항상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 하면은 부정사라는 걸 배우거든요. 부정사, to 부정사 이런 거. to 부정사를 to 부정사라고 나는 잘 안 가르쳐. 왜냐하면 애들한테 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문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한테 to 부정사 이러면서 to 부정사를 가르치면 애들이 자꾸 뭐 not 하고 관계를 짓습니다. to 부정사 할 때 to 부정사는 선생님은 to 부정사를 안 가르고 안 그러고 선생님 수업할 때 자꾸 to do 이러면서 to do. to 뒤에 뭐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는 걸 to 부정사라고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이거는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일본 놈들이 쓰는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여기에 부정은 고개를 가로젓는 부정이 맞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정이야. 부정문할 때 부정은. 근데 여기에 부정은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일부자의 뜻을 정,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이 부정하고 이 부정 한자로 쓰면 달라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 to 뒤에 동사가 와가지고 뜻이 안 정해지고 막 뜻이 한 8개쯤 된다 이런 뜻으로 배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go가 있는데 이 앞에 to를 붙이면 뭐 거기에 뭐 가는 것 가기 위한 뭐 가서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뜻으로 막 쓰일 수 있다. 뜻이 안 정해졌다 뭐 이런 뜻으로 to 부정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not을 넣는 거고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not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축약형을 생각하는 이러면 쉽겠죠? 그러면 축약형으로 이 문장 얘기하면 뭐니까? Mr. Brown isn't tall이니까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Brown씨는 키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얘도 축약형 그거랑 축약한 건 뭐니까? She isn't a good singer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not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축약형은 they aren't my friends 하면 되니까 여기에 not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am not from America. Are you from America?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I'm not.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부정문들, 부정어 not이 들어갈 위치를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1과나 2과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빈도부사. 벌써 배우고 있는 학교도 있지 않나? 빈도부사 이러면서 아직 안 배웠나요? 뭐 always 뭐 이런 거 안 배웠나요? always 해서 끝에는 뭐 always 하고 뭐 하다가 끝에는 never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자, 미리 이것도 그럼 조금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빈도부사라는 게 있는데 부사는 선생님이 부사를 안 그러고 뭐 어찌시라 그럽니다. 어찌시. 빈도는 뭐가 빈도인지 알죠? 그렇죠?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뭐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쓰는 게 빈도죠. 빈도 어찌시에요. 빈도 부사. 근데 빈도 부사를 배우게 되면 일단 빈도 부사가 뭐가 있는지 종류 쭉 배울 거예요. 뭐 always가 항상 늘 하는 빈도죠. 그럼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낮아지면 우리말론 보통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바뀌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가 여러분들 알 텐데 뭐죠? 몰라요? usually 처음 보나요? usually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하는 빈도는 빈도고 이건 조금 빈도가 떨어지는 거야. 일주일에 7번의 느낌, 일주일에 6번의 느낌 usually.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우리말로는 자주라는 표현을 하겠죠. 자주가 영어로 뭐든가요? 오로 시작하는데
오픈이죠, 오픈. 됐습니까? 이게 자주야. 뭐 일주일에 뭐 한 네 번 정도의 느낌. 됐습니까? 한 달에 뭐 한 15번이나 20번 정도 되는 느낌. 이런 게 오픈.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더 떨어져.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끔씩 때때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건 본 적 있을 텐데. S로 시작하는데요. Sometimes죠.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 됐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뭐 두 번, 세 번, 뭐 두 번 정도 되는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하지 않는 never인데요. 얘들을 보고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 얘들을 배울 때 학교에서 이제 곧 배울 거예요. 1학기 때 배울 때 뭐라 그러냐 뭐 이런 것 뭐 이거 외워라 뭐 이게 항상이고 이게 보통 이게 자주 이게 가끔씩 이게 절대 하지 않는 빈도를 얘기하는 빈도 부사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수업할 때 무슨 얘기도 하냐면 빈도 부사의 위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빈도 부사의 위치. 빈도 부사의 위치를 뭐 선생님들마다 뭐 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겠는데 어떤 선생님은 야 이거 외워 이러면서 이릅니다. 조, 비, 뒤, 일반, 앞. 이거 외워 뭐 이런 선생님도 있어.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 비, 뒤, 일반, 앞이야. 알겠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냐, 얘들이 들어갈 위치가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조동사,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 앞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 never 있죠, never. never하고 뭐하고 결국 의미가 똑같습니까? not하고 의미가 같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외워도 되지만 얘들이 들어갈 위치는 뭐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그렇죠.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빈도 부사들 여기 썼는 것들 있죠. 얘들은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같은 위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빈도 부사할 때 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부정문에서 여러분들이 자 문법이라는 건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인칭 대명사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인칭 대명사랑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 비동사 연결시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선생님 지금 부정문이라는 걸 하면서 부정문하고 빈도부사의 위치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치 부분을 축약하래요. 그러면 저 문제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보니까 아, 답이 몇 개야 이거? 답이 두 개네. 맞죠 맞죠? 그쵸 그쵸 그쵸. 답이 두 개죠. 그쵸? 이 1, 2, 3, 4 전부 다 답이 두 개죠. 그쵸? 채원아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건 몇 번? 2, 3, 4. 그쵸? 2, 3, 4는 답이 두 개죠. 얘는 뭐밖에 안 됩니까? I'm not angry at her. 하면 되겠죠. I'm not angry. 난 그녀에게 화나지 않았어. 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럼 넌 그녀에게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너 그녀에게 화났니? 너는 화났니? 그녀에게 이렇게죠? 그럼 너는 화났니? You angry. Are you angry at her? Angry at her. 됐습니까?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are you 하면 묻겠죠.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angry at her? 그랬더니 No, I'm not angry at her. No, I'm not.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He's not kind 할 수도 있고 He isn't kind. 뭐 굳이 안 적겠습니다. 얘는 They are not Chinese 해도 되고 They aren't Chinese 해도 되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자, 얘가 가진 뜻은 몇 가지죠? 사실 두 개입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하자. 얘랑 관계 있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Made in 그렇죠, 차이나 이거죠. 그러면 이 차이나는 코리아하고 같은 급이야? 코리언하고 같은 급이야? 코리아. 그렇죠, 얘는 코리아하고 같은 급이죠. 그렇죠, 그럼 차이니즈는 뭐하고 같은 급이야? 코리아. 코리언과 같은 급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 아메리카를 쓸까요? 여기 이 밑에다가 아메리카를 쓸까? 아메리칸을 쓸까?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아메리칸을 쓰겠죠. 됐습니까? 자, 코리안 뜻이 몇 개일까요? 두 개라고 생각합니까? 세 개입니다. 뜻이 세 개죠. 코리안 뜻은 세 개죠. 그렇죠? 차이니즈 뜻은 세 개죠. 얘도 국경이랑
딱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저 알고 있는 건 마음속에 딱 갖고 있어. 아메리칸 뜻이 몇 개예요? 두 개 줘요. 어? 차이니즈랑 코리아는 뜻이 세 개인데 왜 얘는 두 개일까? 자, 그래서 얘들을 보고 국가 명칭이라고 그러죠. 차이나, 코리아, 아메리카,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 이런 것들, 그렇죠? 스페인, 재팬 이런 것들, 우리가 사이 안 좋은 나라 국가 명칭이고, 뭐 재팬은 재패니즈 본 적 있죠? 프랑스는 프렌치, 이탈리, 이탈리아는 이탈리안 이렇게 되죠.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얘는 차이니즈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중국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중국인, 여기에 있는 뜻 중국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중국어죠.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그럼 코리안의 뜻은 뭐겠어?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그럼 아메리칸의 뜻은 미국의, 미국인, 미국어? 미국어가 있습니까? 미국어가 없잖아. 미국 사람들 뭐 써? 영어. 잉글리시 쓰잖아. 그러니까 얘 뜻이 두 개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not Chinese.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아니라 한국. 뭐 그들은 중국어가 아니다는 아니겠죠. 중국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you are not student 해야 되고요, you aren't student 해야 되고, 너희 이건 널까 너희들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학생들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선생님 맨날 칼질하자 그래요. 칼질, 됐습니까?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자, 끊어읽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끊어읽기의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맨날 할 때마다 끊어읽기 할 거예요. 자, 끊어읽기 첫 번째 규칙은 제일 먼저 뭘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어. 오, 고급진 말씀 쓰시네요. 그렇죠. 주어 동사를 찾는 거죠. 누가 나를 찾습니다.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은 누가 나를 찾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문장에게, 그 다음부터는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며, 질문을 하면서 뭐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이거 어떻게, 이런 뜻이네, 됐습니까? 뭐 한다? 이 표시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볼까? 더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남자는 내 친구의 방에 있다. 그 남자는 내 친구의 방에 있다. 좋은, 좋은, nice try. 또 민혁의 생각은? 틀려도 상관없어. 여기 뭐 너 면접 보러 왔냐 회사? 어? 너버인들은 잠깐만 여기 기회 좀 주고 좀 생각하고 있어. 좋아, 아 좋아요. 계속해서 생각, 자기 뭐 내 공부를 할 때는 내 머리를 쓰면 안 돼. 여러분들 머리 써야지. 그게 공부지. 여러분들 뭐 저장 장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 너버인들은 이제 말. 생각 중. 좀 수줍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뭐야, 최고의 생각은 어때? 누구하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볼까? 자, 참 그리고 규진이 아까 이거 다시 해보려고 그랬지.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규진이 뭐 생각을 한번 다 더 해본 것 같더니 무슨 뜻인 것 같아? 그 방에 있는 사람, 그 방에 있는 남자는 내 친구이다. 그렇죠, 그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아이는 방 안에 있다죠, 이거는. 근데
이 문장의 뜻은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써볼게. 더 보인들 아주 잘했죠. 그 방에 있는 남자 아이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표시, 위 문장에 똑같은 표시라면 이런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끊어읽기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무슨 시 덩어리죠? 그 방 안에 있는 이란 뜻이라며. 이거 무슨 시예요? 무슨 시 덩어리입니까? 어떤 남자애? 그 방에 있는 남자애. 어떤 남자애? 그 방에 있는 남자애. 이거 어떤 시 덩어리죠 이거. 그쵸? 이거는 어디가 아니고요 어떤이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어떤 남자애? 그 방에 있는 남자애. 자, 지금 여기에 표시하면 똑같은 의미를 표시하면 요렇게 되고요. 얘는 요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내가 끊어읽기 하다가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왜 하는 거다? 우리말하고 영어랑 뭐가 달라서 이런 표시를 해요. 어떤 차이점이 보입니까? 오케이. 우리말은 그렇죠. 우리말은 절대로 무슨 시가 어디로 가는 일이 없어.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어떤 시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또 이건 저렴한 버전으로 한 거고요. 끊어읽기의 규칙 세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찾는데 주어 이 만드는 방법이 이거 있죠 이거. 주어 동사를 찾는데 이 주어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비동사, 좀 이따 배울 일반 동사, 그리고 will, should, can 같은 게 들어있는 주어 동사 들어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부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하면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달리 어떤 시가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매우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이걸 이걸 알고 있으면 문법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걸 영어로 써라 하면 내가 맨날 여러분들 보고 야 얘들아 칼질하자 이릅니다.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래요. 그래서 무엇은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다. 지금 이게 어떤입니까? 것입니까? 것. 난만 없었으면 것이다 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not을 집어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t 있으니까 it is not my favorite music 하면 되겠죠. It's not my favorite music.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니? 라고 물었겠죠. 그쵸? 그럼 그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묻는 문장은 민혁이 생각하고 있지? 그치? 그것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Is it your favorite music? 했겠죠. Is it your favorite music? 했더니 No, it's not my favorite music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합니다. 샘과 테드는 나의 반. 자, 이게 나의 반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가끔씩 보면 해석이 어떤 덥습니까? 해석이 어떤 해석이 있고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요,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중에는 영어스럽게 해석한 해석도 있어. 됐습니까? 뭐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한 걸 보고 직역이라 그러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말스럽게 그걸 좀 고친 걸 보고는 의역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샘과 테드는 나의 반이 아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밑에 선생님 쭉 이렇게 생긴 걸 쭉 봤더니 이거를 직역하면 샘과 테드는 나의 반에 없다 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반에 없다. 샘과 테드는 나의 반 어디에 없다고? 어디에? 나의 반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샘과 테드는 어디에? 나의 반에 뭐한다?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Sam and Ted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Sam and Ted are not in my class 안 되겠죠. In my clas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나의 반에. 됐습니까? They are not in my class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I am not a pianist 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 am an art teacher. 나는 뭐다? 예술 음악 선생, 아, 미술 선생님이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싶으면 뭐 추가형으로 합시다. 그렇죠? I am not an art teacher.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했고요. 2번, 3번, 4번부터는 뭐를 정할 거냐? 요렇게 하면 1번, 요렇게 하면 2번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는 아, A, B라고 하나 놨겠네. 2번 문제는 A의 방법으로 풀게요. 됐습니까? 2번 문제 A 방법으로 풀면 She is not from New Zealand 하면 되겠죠. She is not from New Zealand.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 아니야. 그러면 3번은 B로 해볼까요? B의 방법으로 해볼까요? They aren't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그들은 교실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A로 할까? B로 할까? A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A의 방법을 한번 뭐? You are not hungry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를 쭉 보는데요. 여기다가 뭐각 번호 앞에다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 표시를 해볼 거야. 됐습니까? 요세 가지 표시를 할 건데 여기다가 내가 1번에다가 I am not an art teacher에다가 내가 요렇게 했어. 오케이? I am not an art teacher에다가 요렇게 했어. 그러면 she is not from New Zealand도 사각형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이거 딴거 해야 되나요? 왜딴거 해야 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쌤이? 그렇죠. 비동사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쫙 찍고 있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y aren't in the classroom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뭐 할까요? 별표 할까? 아니면 뭐 했던 거 다시 합니까? 그렇죠. 이거 세모죠. 그렇죠? 맞습니까? 생각은 머리 돌리고 있지 지금. 됐습니까? 그다음 그럼 얘는 뭐 할까? 그렇죠. 얘는 별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사각형 한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것이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아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the New Zealan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n the class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얘들은 무슨 뜻이다? 있다. 요건 좀 바뀌어서 오지 않았다가 됐지만. 됐습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있다란 뜻에서 변형된 거죠. 없다, not이 들어가서 없다지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hungry의 뜻이 뭐니까? 배고픈이니까 어떠니? 어떻다 된 거죠. 뜻은 뭐 이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온 것은 명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비슷하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얘는 것을 것이다 만들었고 얘는 어떤을 어떻다 했는데 not을 집어넣어서 것이 아니다, 어떻지 않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뭐 are you, is he 하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sy의 뜻이 뭐예요? busy 바쁜이죠. 그렇죠. 어우 똑똑해. 그럼 반대말은 뭐죠? 한가한 아니에요? 한가한. 한가한이 영어로 뭐죠? F로 시작할 텐데 아마. free죠, f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ant가 뭐예요, ant? ant를 우리말로 해석하라 그러면 좀 짜증나. 그치, uncle도 그렇고, uncle도 우리말로 해석하라 그러면 짜증나고, ant도 우리말로 해석하라 하면 짜증나. 왜 그렇지? 그쵸, ant는 고모, 이모, 숙모이기 때문이죠. 그쵸? uncle은 우리말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뭐 그냥 고모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은 레벨에 있는 브라더, 아니 누구랑 같은 레벨에 있는 시스터? 여러분들의
father나 mother와 같은 레벨에 있는 sister를 보고 다 aunt라고 불러버리죠, 영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re you busy tomorrow고요? 그렇죠? Are you busy tomorrow의 뜻은 너는 내일 바쁘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 he a taxi driver야? Are they a taxi driver야? Is he? 그럼 얘는 왜안 돼? 그렇죠. A taxi driver. 몇 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is he a taxi driver 해야 되는 걸 보고 뭐의 일치라 했더라? 개수의 일치죠.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a taxi driver가 아니고 뭐라면 are they가 다 들릴까? 택시 드라이버스. 그렇죠. Are they taxi drivers? Is he a taxi driver?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에 앞전 수업 시간에서 영어 문법이라는 건 남의 나라 문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말로 1대1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받는 게 하나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는 거. 우리말에 있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얘들은 영어를 쓰는 애들은 어떤 명사를 셀수 있다면 문장 속에 쓸때 그것이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굳이 꼭 밝혀야지 속이 시원하겠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3번은 당연히 뭐겠다. Am I 13 years old겠죠? 자기 나이도 모르네요. 됐습니까? 내가 13살인가? 이러고 있고요. 13살이 맞으면 Am I 13 years old라고 물었는데 내가 13살이 13살이 맞다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Yes. You 그렇죠. Yes, I am이 아니죠. Yes, you are죠. 내가 13살인가? 그랬는데 Yes, I am. 그래, 나는 13살이다. 이릅니까? Yes, you are 13 years old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가 있잖아. 그렇지. 물음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She, your aunt 하면 되겠죠. 그녀는 너의 고모이모 숙모니? 자, 그래서 이번에 2번.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이따 풀 때, 1번, 2번은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아마. 1번, 2번에 내가 공통으로 이 문제를 풀때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안만 길어봤자라 그러겠죠. 뭐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e your brother handsome 했죠? 그쵸? 그러면 뭐는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남잔데?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Is your brother handsome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남자 형제 어쨌건 그 남자 잘생겼냐고 물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규민이 맞지? 아 민혁이. 아씨, 요즘 좀 한꺼번에 좀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미안해. 됐습니까? 민혁이한테 Is your brother handsome이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너는? No라고 대답합니까? 너 닮지 않았냐 혹시? 너 닮지 않았어? brother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럼 대답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채원이한테 Is your brother handsome? 이라고 물으면 채원이는 뭐라고 대답할래? 대답 보류입니까? 오케이. 유진이한테 Is your brother handsome?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니가 노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지. 너 닮지 않았냐? 이러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내가 또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는 미스 화이트는 안만 길어봤자 좀 미스잖아. 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Is Miss White a dentist? 했겠죠. 덴티스트 뭔지는 알죠? 뭐예요? 모른다. 치과의사. 됐습니까? 덴티스트.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매일매일 가서 찾아뵙고 싶죠? 됐습니까? Is Miss White a dentist? 화이트 양은 그녀는 치과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화네요. 이번엔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happy 하면 되겠죠. Yes, I 자 선생님이 이런 경고 한 적 있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서 자주 나오는 거 Are you happy? 라고 물었는데 Yes,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죠. 그러니까 대답도 당연히 비동사로 해줘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준시연 Actress. Actress는 뭐예요? 그렇죠. 액터가 뭐예요? 액터. 배우잖아, 배우. 그렇죠? 액트리스는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맞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그러고 있죠? Isn't she an actress? 또 왜 쓰냐? 뭔가 설명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배우가 야, 너 잘생기지 않았니? 뭐라고 대답할래? 자,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녀 여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여배우 아니야? 그랬어. 그죠? 그저 그 사람 여배우 아니야? 그랬는데, 여배우 맞으면. 그쵸? 그녀 여배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여배우야. 그 사람, 여배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여배우 맞는데? 이러죠? 맞아요, 아니에요. 됐습니까? 만약 그녀가 경찰이면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그래 이러죠? 맞죠? 이거 갑자기 왜 할까? 자 그래서 이게 영어로 Isn't she an actress 였어요 그쵸? Isn't she an actress? 그랬어 그러면 여배우가 맞으니까 아니 여배우 맞는데 이러죠? 그럼 당연히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된다? Yes, she is an actres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뭐 설명하는 거냐? 자, 이렇게 묻는 말 속에 not이 들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보고 따로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정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같은 중1 학생들이 무조건 아니든 노고 그래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볼까요? 그래 여배우 아니고 경찰이란 말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뭐가 된다? No, she isn't an actress. 한 다음에 she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저거 yes, no 아닌가? 자, 보세요. 여기에 not 있죠? 그렇죠? not이 있으려면 여긴 반드시 뭐라야 돼? no라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not이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yes가 해야, yes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냐? 너 배 안 고파? 예, 안 고파요. No, I am not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피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얘들은 지워버리고 자, 그녀는 배우 아니니? 그랬는데 배우가 맞으면 이거부터 완성시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못 쓰는데? not이 없잖아. yes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배우 아니니까 she isn't 하죠. 그럼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된다? no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no하고 not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어줘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 뭔가 열심히 필기 하고 있어요. 필기는 적극 권장으로 써? 됐나요? 낙서하고 있었나요? 자 그래서 Isn't she an actress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Isn't she an actress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 생각하지 말고 she is 뒤에 생 여기 저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고치라고 그랬지 얘를 건들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she is an actress가 생략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라 해야 돼? Yes. 그래서 그녀 여배우 아니니? 아니야. 여배우 맞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또 뭐라 그러겠어? 얘들아 뭐 하자? 칼질하자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좀 있다가 내가 분명히 뭘 물어볼 거냐면 요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는 famous의 뜻이 무엇이며 무슨 씨인지 물어볼 거고요. late 4번에서 late의 뜻이 무엇이며 무슨 씨인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를 아까 전에 뭐 하나 이거 꼭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중인이면 이건 알아야지 뭐 이런 얘기 했었어. 그쵸? 4번에도 뭔가 얘기하겠죠. 4번에도 중인이면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너 축구 잘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되겠죠. Are you good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이 그녀의 새 집이니? 이것이래, 이것. 그쵸? 느낌상?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죠? 몇 개야? 당연히 뭐 집이 막 집 뭐 세 채 네 채 있는 거 아니겠죠. 한 개겠죠. 그래서 여기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Is this her new house? 하겠죠. Is this 하나 약속을 할 건데요. 뭐 이제 이것이면 this라고 우리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at은 뭐라고 써 있을 때 that을 떠올리면 될까? 그렇죠. 의미적으로 저것이라고 써 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인데 뭐라고 해석하기로 한다? 그것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됐습니까? This 앞만 길어봤자 This를 앞만 길어봤자 뜻 물어보는 거 아닌데요.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That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다 하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This가 여러 개 되면 뭐 된다 했더라? Did 된다 했고 그 다음에 That이 여러 개 되면 those 된다 했죠. 앞만 길어봤자 day 앞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그게 다 인칭대명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니네 나라에서 유명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안 되겠죠. Are they famous?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지각인가요? Am I late for the class? 하겠죠. Am I late for the clas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에 playing은 둘 중 뭐? 하고 있는 것. 그렇죠. 하는 것이죠. 축구하다가 이렇게 play soccer는 축구하던데 축구하는 것이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너 그거 잘해? Are you good at it? 됐습니까? 아 참 이거 여기도 여기 4번이랑 똑같은 거 1번에도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번에서 꼭 중1이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다? be good at이죠. be good at. be good at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를 잘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I am good at science. 나 과학 잘해. 이구대 잘하는 거 표현 아마 1과 대화에 나올 텐데 1과 아니면 2과 대화에 지금 배우고 있지 않나요? 나 뭐 잘해 뭐 잘해 이거. 그리고 be good at 배우면 이거 똑같은 표현도 배울 텐데요. 이거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는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Are you a good soccer player? 하고 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Are you a good soccer player?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또 can you로 똑같은 거 물어볼 수 있네? Can you? Can you play soccer well? 하고 갔죠. Can you play soccer well? Are you a good soccer player?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그래서 playing의 뜻이 축구하는 것 됐으니까 이걸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런데 동명사라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요. 동사가면 그것됐다, 겉됐다, 겉.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은 설명하다 겉 이러면 명사 명사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야. 축구하다가 축구하는 것을 잘하냐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구댓은 비교학습을 해야 됩니다. 비구댓은 뭐뭐를 잘하다는데요. be good for는 어떻게 쓰냐. be good for는 여러분들 be good for가 무슨 뜻일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be good for는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health 이렇게 쓰이겠죠.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러면 be good for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워킹 이즈 굿 포 유어 헬스 이렇게 쓰는데요. 걷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고 얘기하죠. 걷기는 건강을 위해 좋다. 그럼 비 굿 포는 무슨 뜻이다? 뭐뭐에 이롭다, 좋다. 됐습니까? 비 굿에선 잘한다고요? 비 굿 포는 뭐뭐에 이롭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왜 알아둬야 돼요? 다음 대화 중 이상한 것은 Are you good for playing soccer? 말이 됩니까? 어? 너는 축구의 이로운 존재냐? 라고 묻는 거야 지금 방금. 응? 당연히 뭐라고 물어야 돼? Are you good at이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walking is good for health. 걷는 것은 어떻다? 이롭다. 뭐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대로 듣고 싶으면 What is walking good for? 걷기는 무엇을 위해 좋은가요? 라고 묻는 거죠. What is walking good for? 됐습니까?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비구댓과 비구포 비교학습 꼭 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대화로 만들어서 내가 주의를 준 게 있었어. 2번에서 자, Is this her new house? 라고 A가 물었어. 근데 새 집이 맞으니까 B가 뭐라고 대답한다? Yes, this i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기억들 나십니까? Is this her new house? Yes, this is. 하면 안 되고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Yes, it is 해야 된다 했죠. 아십니까?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어. 대답할 땐 Is this her new house? Yes, it is her new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할 건데요. 훌륭한 카툰이스트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famous 뜻이 그래서 뭐예요? 유명한. 그렇죠. 유명한이겠죠.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죠? famous actress 한 뭐예요? famous actress. 유명한 여배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famous 보면 선생님 생각나는 게 학생들이 famous의 뜻하고 popular의 뜻을 좀 헷갈리더라고요. popular는 무슨 뜻이야? 응? 오, 그죠. 대중의. 오, 되게 어려운 거 막. 너 되게 빡세게 공부했구나, 그동안.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popular는 인기 있는 거고, famous는 유명한 거야.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비교할까? 여러분들이 알 만한 거 뭐 없나? 요새 학폭에 연루된 뭐 가수 뭐 연예인 누가 있지? 박무식이 있던데. 아, 배구 선수 쌍둥이? 쟤는 잘 모를걸? 여자 연예 막 학폭 연루된 연예인 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까? 관심 있음 누가 제일 충격적이었어? 누구? 아, 나은이? 나은이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famous하고 popular 했었죠? 그쵸? 지금은? famous. famous는 하지만 popular 하진 않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popular하고 famous가? 그렇죠? 나쁜 짓을 해서 famous 해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서서히 해야 돼요. 이거 뉘앙스의 차이라고 하면 뉘앙스. 아주 사소한 의미의 차이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독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Am I late for the class니까, 이게 late의 뜻은 그래서 뭡니까? 늦은이란 어떤 식이겠죠? 내가 늦었나요? 그리고 여기에 체크 표시 두 개하고, be good at 외우라 했으니까, 여긴 체크 표시하고 뭘 외우라 했어? late 그렇죠. be late for.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죠.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늦다.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되니까, 뭐, 그동안 초등학교 때 시험도 제대로 안 치고 이러다가, 중1, 아 시험 안 쳐. 그래. 중1 시험 안 치죠, 그래. 그래서 팽팽히 놀아봐라, 어떻게 되나.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이구, 오늘 왜 이래? 난리 났네. 오늘 3명이네. 대화의 빈칸에 맞는 말을 쓰시오. 아, 그러면, 민혁이한테 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자, 대화입니다, 대화.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얘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겠죠. 해석하고 얘들이 뭐 어떤 분위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소를 추측할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장소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A하고 B가 4의 1번 문제 대화합니다. Is he your new classmate? 뭐라고 물은 거예요. 그는 그렇죠. 너의 새로운 반 친구냐 했죠. 그러니까 반 친구가 맞다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 맞다고 하니까 yes. 자, 여기 할때 뒤에 선생님들 말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yes is my new classmate죠. 됐습니까? Yes, he is. 이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생략된 말을 왜꼭 생각해야 되냐면 yes, he does가 아니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Is he your new classmate? Yes, he does. 아니면 Yes, he is my new classmate. 그 다음에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 Ted and Brian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they가 있죠.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No, they aren't my brothers. 나의 남자 형제들이 아니야. No, they aren't my brot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오케이. 그래서 you and your sister 여기에서야 여기에서 you and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you죠. 너랑 너의 언니 다시 말해 너희들이잖아. 됐습니까? 맞습니까? 너랑 너의 언니 니들이죠. 그래서 are you kind라고 한 겁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are you kind 너희들 친절하니? 그랬더니 we are 뒤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we are kind니까 여기는 당연히 not이 없죠. 당연히 yes, we are kind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여기 it 했죠. Is your dog in the garden? In the garden의 뜻은 그 정원에 라는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이 뜻은 있다에 묻는 버전 있니죠. 네 개는 그 정원에 있니? 했더니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it isn't in the garden 이니까 not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 No. 됐습니까? 너의 개는 정원에 있니? No, it isn't in the garden. 정원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가 아니고 끝이 났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쓰느냐 하면요. 요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라고 써둡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저 위에 실전 테스트가 프린트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마찬가지로 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선생님이 이제 뭐 제가 좀 저렴한 용어를 쓰니까 제가 할때 뭐라 그러냐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다시 뭐뭐 하다 먹다 가다
달리다, 공부하다, 울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 그리고 여기서 할 것들을 미리 얘기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현재 시제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만 다룹니다. 과거 시제는 또 따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만 다룰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do나 does가 숨어 있습니다. do나 does가 숨어 있고 does가 숨어 있는 경우에 뭐 동사의 끝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 때 s 쓰고 어떨 때 es 쓰는지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걸 정리해 드리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s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게 있으면 eat이죠. eat인데 s, it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떨 때 es를 쓰느냐 하면요. 소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동사의 끝에 s, z, sh, ch 소리가 나거나 또는 o로 끝나는 몇 개가 있어요. o로 끝나는 글자를 기준하면.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동사인데 일반 하다시인데 그 단어의 소리가 끝에 s, z, sh, ch 소리로 끝나게 되면 뭘 쓴다? es를 쓰는 겁니다. s, ch, ch 소리 나면. 그럼 예를 들어서 s 소리 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스 소리 나는 하다시는 하면서 설명할게요. 부터 생각이 안 나서. 자, 그래서 뭘 배울 거냐 미리 쭉 나오는데요. 일단 일반 동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보면 여기에 일반 동사에 대해서 뭐 주저리 주저리 또 한글로 막 써 있을 건데 뭐라고 써 있을 게 뻔하냐면 뭐뭐 하다,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되게 뭐 쓸데없는 말 같아. 그냥 뭐뭐 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들 있죠? 됐습니까? 비동사를 제외한 뭐뭐 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진 애들을 일반 동사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late 이런 거 하다시죠, 그쵸? 뭐 끄덕이야, 이게 늦답니까? 늦은 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문장을 하고 싶을 때 비동사가 있는 문장 썼고요. 됐습니까? 뭐 go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뭐 I am go 이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I go 내가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라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6에서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지금 이제 뭐만 다룬다고 여기에 전부 무슨 시제만 현재 시제만 여기서는 다룹니다. 됐습니까? 현재 시제만 다룰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주어가 이제 주어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써도 되겠죠.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뭐일 때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일 때 대한 얘기냐 됐습니까? 이럴 때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 합니까?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포커스 7에서는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에서는 뭐 붙이기? 물음표 붙이기에 대한 얘기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설명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란 무엇인가? 뭐 맨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 또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나 동물, 사물 했어. 뭐 되게 어렵게 있는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들이야. 그쵸. 뭐 아니면 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문장에 뭐가 될 수 있다.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ho나 what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가 뭐를 한다 라는 말을 나타내는 게 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동사 있는 문장, 일반 동사 하다시 do, does 아니면 과거 시제면 did가 숨어 있는 경우 did가 숨어 있는 경우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고 있고 오늘 시험 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외우고 있는 그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go는 다 외웠죠. go의 3단 변신은 뭐예요? go, went, gone이죠.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건 과거 시제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 시제.
그럼 w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went는 뭐 속에? 고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id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go는 go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o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goes는 go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oes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동사 총 출동시켜보자. 뭐가 있나요? can. 그렇지, 좋다. 또 will.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거, m으로 시작하는 거. may.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거, should. 그쵸? 그 다음에 뭐 m으로 시작하는 거, 해야만 한다. may, I, must. 그니까 뭐 요거 여러분들 보기엔 요거 두 개 뜻이 똑같아 보이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해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하다시가 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와요. 비동사든 아니면 일반 동사든 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사의 무슨 형태로 와야 한다? 원형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됐습니까? 이런 거 좀 이따 이제 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조동사 파트 할 때. 오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 is, are.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 go, like, play.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like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like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야? 얘가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Okay. He is like you. 그 무슨 뜻이야? 당신을 뭐 그는 당신을 좋아한답니까? 그건 이거겠지. 이 like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지금 he is like you. 이거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 세 가지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서 비동사잖아. 그러면 비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like는 좋아하다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 같으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는 어떻다? 너 같다. 그는 너 같아. 너 닮았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단어의 뜻을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뜻이 있고 그냥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도 마찬가지. 플레이가 무슨 뜻일 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놀다. 플레이 사커 같으면 축구를 하다.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이런 뜻일 때 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play가 예를 들어서 I like the play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동사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럴 때 play의 뜻은 연극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들 이제 놀다란 뜻일 때, 좋아하다란 뜻일 때, 가다란 뜻일 때 일반 동사라고 이때는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 또는 does가 숨어있다. 과거면 did. 뭐 will, can, may고요. 조동사는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할 때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걸 잘못 표현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I can it 이릅니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하다란 뜻을 가진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써야 돼? 써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can이 할 수 있다란 뜻이니까 나는 I고 할 수 있다는 can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I can. 그것은 이식 I can it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조동사는 조연이야. 조연. 도와줄 조자야. 누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단 말이야.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만 나오는 거 봤어요? 조연만 있고 주연 없이 영화가 됩니까? 얘는 도와줄 뿐이야. 주인공이 있어줘야 되고 그 주인공은 뒤에 오는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몸이 막 비비 틀리는군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작한 지 이제 2주째 접어들었나? 그쵸? 아직 한참 그럴 때네. 힘 좀 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어디에 대해 집중 설명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집중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나한테 물으신다면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만들 때 쓴다. 됐습니까? 영어에 맨날 이거 붙여놓죠. 됐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도 비동사 마찬가지로 주어의 인칭이 I면 M과 서술수 비동사 같은 경우엔 그렇죠. 그것처럼 형태가 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mystery 안만 길어봤자 mister, mister he죠, the cat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어. 안만 길어봤자 it 이런 걸 보고 다 모아서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동사 원형에 s나 es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숨어 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하면요, 나중에 not을 집어넣거나 또는 묻는 문장할 때 이 숨어 있던 녀석이 툭 튀어나와요.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do나 does, 그러니까 숨어있던 녀석이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Do you like? I don't like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이라고 써있는데 뭐 긍정문이란 얘기는 뭐도 없고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묻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없는 거. 부정문은 문장 속에 not 집어넣은 거고요. 의문문은 물음표 붙이고 싶었던 거죠. 됐습니까?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 단어를 쓰면 I라든지 그 다음에 we라든지 또 you라든지 또는 you라든지 또는 they 같은 게 주어 자리에 왔을 때죠. 그렇죠? 얘들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쓰죠. I go, you go, we go, they go, my friends go. 됐습니까? they go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인거 알죠? 그럴 때는 여기 속에 뭐가 숨어있는 걸 쓴다? does가 숨어있는 걸 쓴다. 그래서 누가? 내가 무엇을? 쿠키를 뭐한다? 누가다? 내가 원한다? I가 want한다. 선생님이 주어 동사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주어도 구분하고 동사도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 있게 하는 선생님도 있던데 나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 너무 지저분해 보여.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그렇습니까? 누가다? 그러면 그렇죠. I want cookies. 그럼 이래다 두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일단 what 만들죠. 그렇죠? 이 안에 뭐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what do you want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want? I want cookies.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녀가 원한다니까 우리말은 똑같이 뭐 나는 애도 원한다 붙이고 여기 그녀는 애도 똑같은 걸 붙여. 안 바뀌어. 근데 영어에 바뀌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She wants 한다 cookies. 그래서 똑같이 이대다 뜯고 싶으면 얘가 what이 돼서 앞으로 가는 것까지 똑같아. 그쵸? 근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었으니까 she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not 집어넣은 겁니다. not 집어넣은 건 don't 뒤에 숨어있던 do와 not이 합쳐져서 don't 되고 동사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he, she, it일 때는 he, she, it일 때는 doesn't 하고 동사원형. s를 달고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s 계속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So I don't want cookies. She doesn't want 하면 안 되죠. She doesn't want cooki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Do you want cookies와 Does she want cookies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선생님이 뭘 물어보냐면요, 이걸 물어봐요. 과연 여러분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네가 한다도 할 거고 네가 하니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하니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다죠?
하다란 뜻인 가진 단어가 뭔지 다 알죠? 그렇죠? 그럼 네가 한다. You do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하니는 뭐예요? 이럴 거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죠. Do you는 뭔 do you니까. 자,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동주 중에서 뭐고 하나씩고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딱 정확하게 겹쳐놨어. 정확하게 겹쳐놨다 치자. 오케이? 몇 개로 보여? 한 개. 한 개로 보이지?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 한 개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이제 두 개가 탈락하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자, 이 네가 한다라는 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씩이고 두가 숨어 있다며. 그치? 그러면 얘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이렇게 있어. 그쵸?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하다시 때문에 온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you do로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으면 네가 하니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있던 숨어있는 하늘색 두가 앞으로 나오지. 그쵸? 그러면 우리 눈에 묻는 말 네가 하니는 뭐로 보여야 돼? Do you do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흔히 학생들이 맨날 do you만 보이니까 you do만 보이니까 네가 하니는 do you인 줄 알아. 뭐 do you 목마르냐? do you 마실래? do you do야.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니는 what do you do가 돼야 되는 거. what do you가 아니고요. what do you do.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숙제를 하니 이거 물어보는데 너는 숙제 하니 만들라 그러면 애들이 틀리는 애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이런 짓 하겠죠. Do you homework 이릅니다. 이러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Do you do homework 꼭 해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Do you do homework? 야 너 숙제 해!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대답을 Yes, I am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Yes, I do. 그렇죠.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그럼 얘도 당연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걸 써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동사 자 용어사죠. 해놓고 도리어 더 머리 복잡하게 하는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 동사라고만 했는데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정체를 밝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올 때고 어떤 시 올 때고 정체를 밝혀줄 때는 비동사 뒤에 것이 올 때고요. 위치를 나타낼 때는 이다라 뜻일 있다라 뜻일 때는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그 다음 조동사는 조동사 혼자 안 쓰이고 항상 뭐랑 같이 써야만 한다. 비동사가 같이 있던 일반 동사가 있던 항상 같이 써야 되고 뭐 여기 규진이하고 채연이는 뭐 초등부 때 살짝 맛을 봤으니까 저랑 수업했을 때 제가 수업할 때는 얘를 보고 무슨 시라 했었습니까? 양념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다라는 기본 뜻을 가진 거에다가 소금을 약간 뿌려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의 뜻을 추가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뜻이. 그러니까 가다라는 뜻은 유지되면서 거기에 뜻이 조금 추가됩니다. 이런 걸 보고 조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시험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십시오. 아직은 뭐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조금 민혁이 이거 전문보다 조금 수업 세도가 좋았어. 수업들 하셨습니다.